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K땡땡 2차 잭팟 내 손 안에 있소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있소이다 이렇게 예전 고전 이런 사극에나 나올 법한 말투로 주셨는데 늘 땡땡으로 알려주시는데 뒤에 약간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전투기도 보이고 여기 탱크도 보이고 하는데 자 방산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방산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앵커님께서 바로 방산을 말씀해 주셨네요. 다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산 오늘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반등시도 나오다가 좀 윗꼬리 다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9월 달에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뽑아봤는데 지난 8월 달에요.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 두 곳을 또 방문하면서 네. 상반기에 못했던 하반기에 2차 실행 계약 규모를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또 태풍 영향으로 이제 오지 못해서 그런 게 좀 아쉬웠었고 또 방산 관련주들이 좀 재미가 없었죠. 작년만큼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수주가 좀 기대됐던 부분이 좀 이제 수주를 못한 부분 등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좀 녹여져 있었는데 9월 달에는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폴란드 국제방산 전시의 MSPO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립니다. 폴란드의 최대 규모의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인데 매년 주도국을 뽑는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국으로 뽑혀서 개막식 축사, 고위급 대담, 공동 세미나 개최 등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포럼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것 같아요.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인데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폴란드 대통령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겠죠. 그 동유럽의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명예 후원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 7월 달에 또 이제 그 한국과 폴란드의 또 이제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이 포럼에 좀 초대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또 이제 경제 사절단이 또 여기 이제 포럼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산 고위 관계자들이 폴란드 참가를 하는데 또 경제사절단도 이제 만나서 또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시회나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2차 실행 계약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진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정 두 개가 이번 달에 몰려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2차 실행 계약 규모는 한 25조 원 정도 기대가 되거든요. 작년에 1차로는 한 17조 원 됐었고 그리고 폴란드가 올해 1월 달에도 보면은 이제 국내 GDP의 4%를 국방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도 했는데 최근에 국내도 24년 이제 정부 예산 이제 국가 예산 발표되기도 했지만 폴란드가 또 내년 국방비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50조 5천억 원. 그러면은 2차 실행 계약 규모도 있지만 이게 좀 실행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 소식도 국내 방산주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오늘 방산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폴란드 쪽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상존해 있고 이게 또 상승시킬 수 있는 방산주들의 힘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폴란드발 이렇게 수혜를 우리가 받아서 방산주들이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을지 그 전에 저희가 잡을 만한 좋은 종목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약 한 5조 정도 되는데 최근에 상승각도 가파르지 않고 이제 5일선을 타서 이제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폴란드랑 48대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실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는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 폴란드형 FA-50 그 비행기의 이제 매출 인식이 2분기에 되지 못했고 대신 그 기대감이 이제 하반기에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인식 기대감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될 거고 3분기에는 FA-50이 5대, 4분기에는 무려 7대 납품 예정에 있어서
작년에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면 분기별 한 300억 원대의 매출이 잡혔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3분기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한 900억 원대, 4분기에는 무려 한 1000억 원, 한 1500억 원대도 기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도 실적 기대감이 크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9월 이후에는 FA50 경 공격기, 항공정비 센터 설립 등 그다음에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추가 협력을 타진할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호주, 영국 등 이쪽 FA50 여기 수준의 경 공격기 수요 국가도 많다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고 폴란드와 2차 실환 계약이 끝나면은 또 여러 나라들과의 또 계약 수주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11월까지는 태국의 고등훈련기 두 대도 납품 예정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중요한데 내년에 드디어 이제 FA50 관련돼서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식도 좀 내년에 많이 좀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그 작년에 폴란드랑 K9 자주포 또 이제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등으로 8조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감이 큰데 네. 그러니까 8조 원 수준이 나올지 8조보다 좀 적게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 또 영국의 또 K9 그 자주포 총 한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고 있죠. 아직 된 건 아니지만 116문 도입 기대감이 있는 상황, 약 한 1조 원 정도 기대감이 있고 또 하반기에는 호주 정부로부터 이미 약 한 2조 1000억 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을 따내기도 했는데 또 이어질 수 있는 게 루마니아, 호주 등 자주포 및 이제 장갑차 수주 계약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는 한 1조 원, 호주는 5조 원 수준까지도 지금 수주 기대감이 있고 또 다연장 로켓 천무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납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천무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타격해서 좀 전세 역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가 있는데 그것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수요가 더 많을 수 있겠고 좀 이제 애국심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천무가 이름이 2011년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이제 이름이 만들어졌거든요. 하늘천 또 이제 우거질모에서 다연장 로켓이 하늘에 이제 우거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능이 좋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수주 잔고 규모가 26조 9천억 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3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를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저희가 이성욱 차장님께도 함께 공유해 드렸는데 차장님께서는 방산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현대 로템을 관심 있게 보는데 우선 2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작게 나온 게 좀 그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작게 나오는 것보다도 우선 2분기 영업이익도 672억 작년 대비해서 113%까지 올랐거든요. 다만 좀 기대감이 좀 컸던 거죠. 특히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이 K2양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높게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은 우선 연간 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영업이익이 성장세 세 자릿수 이상까지 성장세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현대로템의 물론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추정세 높아지면서 주가 먼저 좀 반영되면서 차이실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방산 부분 쪽에서는 이 수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지금 2분기를 봤을 때도 두 자릿수 이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부분은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그 사업 부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현재까지 어떤 수주액보다도 이 내년의 수주,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마진 부분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레일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수주 잔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게 바로 현대 로템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